가계부채가 1,000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인당 금액으로 나누면 갓 태어난 신생아도 2천만 원의 빚을 안고 태어나는 셈입니다. 이제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빚 없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할 정도로 부채 없는 가정을 찾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문제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빚의 굴레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꿈에 그리던 집까지 장만했지만 결국 그 집으로 인해 파산의 위기에 몰린 중산층 가계부채의 현 주소를 취재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 이승재 씨를 만나러 갔을 때 집안은 마치 이사를 간 집 같았다. 장롱도,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도 보이지 않았고 주방에 냉장고도 자리만 있을 뿐 보이지 않았다. 지금 냉장고에 있던 음식들은 다 어디 있어요? 바로 얼마 전에 압류를 당했기 때문이다. 날씨가 선선해졌다곤 하지만 한낮에는 아직도 20도를 넘는 더운 날씨. 쉽게 상해버리는 음식 탓에 아내 김현정 씨는 반찬을 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했다. 안 상한 음식을 찾는 것이 더 힘들 정도. 좀 나는 것 같은데. 김치 외에 제대로 된 반찬 하나 없는 부부의 저녁 식사. 냉장고가 없어 만들지 않은 것도 있지만 사실 며칠 전에 생활비가 떨어져 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금 이제 딱 그 자리만 남아가지고 인터넷 확인해 보니까 22,000원이어서 그거 딱 남아있는 상태라. 며칠 더 있어야 반찬 사실 수 있는 거예요? 17일 돼야 되니까. 9일 정도지. 이들도 불과 얼마 전까지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평범한 중산층이었다. 건설업계에서 계약직으로 일할 때 수입은 월 300만 원 정도. 하지만 건설 경기가 어려워져 일용직이 되면서 월 수입은 절반도 안 되게 줄었고 심지어 한 달 이상 쉬는 달도 생겼다. 그때부터 생활비를 위해 대출을 받기 시작했다고 한다. 당장 뭐 사람이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빌리게 되는 거예요. 빌릴 수 있는 데가 있나. 일단 생활은 해야 되니까. 또 그리고 생활을 해야 또 벌어서 갚던가 어쩌던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악순환이 계속 돌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면서 빚은 빚대로 계속 점점 커지더라고요. 수천만 원의 빚이 생기자 결국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헐값에 팔아 급한 빚부터 갚아 나갔다. 하지만 그 돈마저 바닥나 한 대부업체에 350만 원을 갚지 못했고 이자까지 연체돼 결국 지난 5월 강제 집행을 통보받고 8월 경매까지 당하게 된 것이다. 압류를 위해 법원에서 집을 방문했을 때 아내는 혼자 있었다. 갑자기 문을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문을 열어줬더니 그냥 그 경매 받으시는 분이랑 그 다른 이제 집행가 두 분이랑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와갖고 둘러보고 자기네들끼리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냥 허망하다. 저한테도 TV에서만 보던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좀 많이 그랬어요. 애기 아빠한테는 다 말 안 했는데 많이 속상했어요. 350만 원 때문에 설마 이렇게 경매까지 할 줄은 몰랐다는 김현정 씨. 세탁기며 냉장고까지 생활 필수품을 꼭 이렇게까지 전부 가져가야만 했는지 야속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우리는 당시 압류 집행을 맡았던 집행관에게 이에 대해 물었다.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네, 냉장고 다 돼 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네. TV, 노트북, 컴퓨터, 물감기 장 8가지 했거든요. 네. 이 물건은 언제나 하는 겁니다.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집행관 다 하는 겁니다. 매일.
이승재 씨 집에서 압류해간 유채 동산은 77만 원에 낙찰됐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인 대부업체에서 실제로 가져가는 배당금은 약 38만 원 정도. 받아야 할 연체금 350만 원에 9분의 1에 불과한 셈이다. 그럼에도 대부업체는 왜 압류를 한 것일까? 자기네들이 그 팔아갖고 그래서 채권 해소할 수 있어요? 아닌데 왜 가져가냐는 거예요. 그거 갖고 채권 해소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괴롭히려고 한 거지. 해당 대부업체는 압류는 신용이 불량한 고객을 상대로 하는 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절차고 채무 상환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답변을 해왔다. 가재도구 압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파렴치한 법치를 빙자한 가장 파렴치한 야만이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아주 고급 능력이거나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즉 지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압류를 허용해야 되지.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압류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먹고 살지 말라는 얘기하고 꼭 같습니다. 낮과 밤이 바뀐 고된 이 일조차 언제 그만둬야 할지 몰라 늘 불안하다는 이승재 씨. 중산층의 희망은 이미 버렸고 그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이 보이지 않는 비재 터널에서 나오는 것뿐이라고 한다. 뉴스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이제 생활고로 그런 사람들처럼 저희도 막말로 진짜 그런 얘기까지 오가게 되더라고요. 진짜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게 뭐냐, 이게 사람 사는 거냐.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그것도 이제 저희 딸애 때문에. 빚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진 중산층의 모습은 비단 그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가 만난 손태환 씨는 연봉 5천만 원의 중소기업 임원이다. 누가 봐도 중산층.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다르다. 그때는 조금 하류층이라 봐요. 중류층은 아니에요. 빚지기 이전에는 중류층이었죠. 중대형 아파트를 소유한 손태환 씨. 그는 왜 스스로를 하류층이라고 말하는 걸까? 2005년은 아파트의 공급에 비해 수요가 급증해 아파트 가격이 폭증하던 그야말로 아파트 열풍이었다. 당시 대기업에 다니며 작은 아파트를 소유한 그는 부모님을 모실 생각에 큰 아파트를 생각하고 있었고 마침 인근 지역에 꼭 사고 싶은 아파트를 발견하게 된다. 162제곱미터. 당시 대형 아파트는 최고 상한가였다. 매매가는 약 5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대출금이 필요했고 연봉 1억 원에 탄탄한 직장까지 있던 그에게 아파트 담보 대출은 어렵지 않았다. 대출받은 금액은 약 3억 원. 아파트 가격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다. 집을 사고 한 1년, 2년 차에 계속 집값이 상승을 했죠. 한 1년, 1년 반 사이에 거의 한 7억 중반, 심지어는 한 8억까지 돌아갔으니까 그런 상태였다가 이제 대신 그걸 던지지는 못했죠. 그래서 좀 망설이고 있는 찰나였다가 이제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꺾이고 이제 못 던진 상태에서 계속 이자는 갚아야 되고 집값은 떨어지는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상환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오면서 돈에 대한 압박감이 현실로 다가왔다. 달달이 갚아야 될 주택담보에 대한 이자하고 대출금 그리고 또 뭐 남들도 집에 들어가는 생활비에 대한 부분 또 애들이 크가니까 나름대로 또 과외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빚을 안고 가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계속 페이백하고 갚아가도 이게 계속 또 빚으로 돌아오고 그런 악순환을 한 최근에 1년간 했는 거죠. 대출 이자와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기 시작한 손태환 씨. 지금은 돈이 나올 뾰족한 방법도 없이 대출이 늘어나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도대체 그의 부채는 어느 정도일까? 재무 전문가를 찾았다. 그런데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대출 내역을 대충만 알고 있을 뿐 자신이 얼마나 빚을 졌는지 정확히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분들이 정리를 잘 못하세요. 저희가 보시면 제가 정리했을 때 신용대출 담보 합쳐서 10개가 넘으셨으니까 그럼 그걸 다 일일이 관리하는 게 어렵거든요. 통장에서 알아서 빠져나가니까.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부족할 때마다 대출을 받은 것이 무려 11건이나 됐다. 담보대출 3억 3천만 원에 신용대출까지 합치면 갚아야 할 원금은 4억 2천만 원. 문제는 대출 원금이 아니었다. 바로 코앞에 닥친 월 이자다.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은 390만 원. 여기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신용대출 이자를 합치면 월 상환금액은 326만 원. 결국 수험생까지 있는 4인 가족의 생활비로 남는 돈이 불과 64만 원이다. 현금으로 확보한 게 64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자, 그냥 계속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생활비가 이 부분을 넘어가면요, 또 대출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미 작년부터 매달 적자가 나고 있었고, 그걸 메우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해온 손태환 씨. 그리고 여기에 몰랐던 빚이 숨어 있었다. 카드가 문제예요, 카드. 신용카드로 내겠어요. 카드로라고, 신용카드. 선생님도 신용카드 대금 파악해보셨을 때 2천만 원 될지 모르셨잖아요. 신용카드 빚만 2천만 원. 그럼에도 파악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리볼빙 서비스 때문이었다.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 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결제 금액은 다음 달로 돌려갚아 나가는 방식이다. 나쁘고 좀 어르신은 어떻게 리볼빙 등록이라도 좀 말해 볼까요, 형님? 리볼빙이 뭐예요? 리볼 쉽게 말씀드리면 고객님께서 뭐 이번 달 금액이 좀 어려우시면 체류 비율만큼만 정해놓으시면 네. 만약 체류 비율이 10%라고 하시면 10%만큼만 납부하시고 네.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이 되시기 때문에 본인이 네. 납부하실 때 큰 부담 없이 납부가 되시는 부분이시고요. 연 이율 11.9%요. 2월 되신 부분은. 그러시니까 그 연체 이율이 28%이기 때문에 만약에 연체 되신 분보다는 리볼빙 하시는 게 훨씬 나으실 거죠. 신용카드 채권팀에서 일했던 전 직원은 리볼빙이 위험하다고 말한다. 매년 10%만 내도 되니까 다음 달에 내가 갚으면 되지.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나 이 사람은 또다시 연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난달에 10만 원밖에 못 갚았던 사람이 대단한 수익이 이 사람에게 발생하지 않는 한 190이라는 이달에 못 갚아요. 그렇게 해서 리볼빙 때문에 1년 동안 리볼빙을 위해서 몇 천만 원의 빚이 생겨갖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리볼빙 같은 경우 저는 그 금융권이 연체자를 경선한다고 봐요. 주택담보대출에는 또 다른 위험성이 있다. 바로 이자를 연체했을 경우의 연체료다. 은행 여신 거래 기본 약관에는 1개월 이상을 연체하면 기한 이익 상실을 당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까? 만약에 연체가 됐을 때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만 그 원래 내야 될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그 연체 이자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기한 이익 상실이 되면 연체 이자뿐만 아니라 이제 남아 있는 원금 전체에 대해서 그 이제 연체 이자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 그게 이제 기한 이익 상실에 대한 규정. 우리는 손태환 씨가 앞으로 연체로 인해 기한 이익 상실이 됐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이자율을 계산해 봤다. 그는 현재 3억 3천만 원의 담보 대출을 받고 원리금 150만 원을 내고 있다. 만약 연체가 되면 첫째 달은 원리금인 150만 원에 대한 연체료만 지불하면 된다. 문제는 두 번째 달부터 시작된다. 이때부터는 못 갚은 원금 약 3억 원에 대한 이자, 즉 172만 4천 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 결국 첫째 달은 151만 4천 원을 내면 되지만 두 번째 달은 322만 4천 원을 내야 하는 그야말로 이자 폭탄인 셈이다. 사실 이렇게 이자 폭탄을 맞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이제 기한이익 상실이 되면서 경매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뿐이 없는 한채뿐인 집에 이제 압류, 경매 이런 것들을 당해서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산층. 지금 이들이 빚더미에 휘청거리고 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산층 중 흑자 가구는 75.5%고 적자 가구는 24.5%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흑자 가구 중 30.3%는 대출 원금을 갚고 나면 적자가 됩니다. 결국 중산층의 절반 이상이 실질적으로는 적자 가구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도 더욱 빈곤해지는 현실. 도대체 우리는 왜 빚의 노예가 됐을까요?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한 주류 업체에서 영업일을 하고 있는 오창석 씨. 전화 연락은 곧 그의 영업 성과와 연결된다. 하지만 요즘 그는 전화 받는 일이 제일 두렵다고 한다. 바로 독촉 전화 때문이다. 오늘도 많아요. 하루에 전화는 한 20, 30통 이상 오고요. 기본적으로 문자는 아침 8시 출근하면 땡 하면은 그때부터 문자가 나와요. 밤 9시까지는 와요. 그리고 만나러 집 앞으로도 9시까지는 오고요. 안 되는 부분 소용없죠, 제가. 알겠습니다. 며칠 되는 대로 해드릴게요. 알겠시겠네, 마스터님. 제가 연체 4일째라는 거 저도 알고요, 들어서. 계속 며칠일까 얘기하시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오늘 10만 원 마련해 보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하지 마시고 주세요, 그냥. 다 보시자고요, 어떻게 되시나. 네, 우리 절차대로 하는 거예요, 절차대로. 그가 이렇게 연체에 시달리게 된 것은 바로 이 편의점 때문이다. 지금은 저녁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는 불과 2개월 전만 해도 이 편의점을 운영하던 사장이었다. 야간 밤 늦기 전에 한 6시간 정도 알바한다는 개념으로 있어요. 아르바이트죠. 저도 시급 받고 일하는. 얼마로 받으세요? 저요? 시간당 5,000원이요. 다른 손님들은 저를 아직도 사장이라고 아는 분도 많아요. 지난 2012년 6월, 꿈에 그리던 편의점을 열게 된 오창석 씨. 손님도 꾸준해 어느 정도 매출은 발생했지만 문제는 지출이었다. 본사에 계약된 수수료 35%를 입금하고 직원 월급, 임대료 등을 제외하고 나면 늘 적자였다고 한다. 자꾸 있으면 있을수록 한 달 한 달이 500만 원씩 빚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감당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빨리 그렇게 선택을 그렇게 하게 됐어요. 편의점 운영은 더욱 힘들어져 영업을 못하는 날도 생겼다. 결국 본사로부터 가맹 해지를 당하고 말았다. 초반에는 은행에서 저렴한 4.5% 연 이자율로 대출을 받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뿐이었다. 이렇게 대출받은 금액은 총 7천만 원. 거기에 본사 측에서 가맹해지 위약금 1억 2천만 원을 달라는 소송까지 제기했다. 1년 사이에 편의점을 운영하며 빚만 2억 원이 됐다. 한 달에 제가 소득신고 들어가는 게 120만 원이거든요. 120만 원씩 1년이면은 1440인가요? 1440씩 한 17년 갚아야 2억을 갚겠네요. 17년이면은 제가 55살 되겠네요. 한 푼도 안 쓰고. 네. 대출금 갚느라 낮밤으로 일을 하다 보니 어머니에게 부탁한 아들을 만나기도 쉽지 않다. 아들이 반장돼서 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좀 잘해주고 싶어도 형편이 안 되니까 지금은 한 8개월 정도 됐다 그랬죠, 제가 부모님이 안 뵌지. 부모님부터가 회피를 하게 돼요, 제가 스스로. 채무가 많아지면. 오창석 씨는 지금 두 달째 이자를 갚지 못해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그의 바로 앞에 놓인 가장 큰 산은 원금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당장 내야 할 연체 이자다. 네. 연체 이자가 보면은 얼추하더냐 200원 가까이 나오시거든요. 2년치 이자가 200이라고요? 네, 원금 기준으로 삼으면. 원금이 얼만데요? 지금 나와있는 게 298만 원. 원금이 298만 원인데 2년치 네, 200이에요? 예, 원금
연 이자가 39%시잖아요. 금리가 39%요? 네. 예. 모르셨어요? 이른바 1금융권인 은행에서 받은 대출의 연 이율은 4.5%인데 반해 그 이후로 받은 대부분의 대출은 연 이율이 36%를 넘었다. 놀라운 것은 서민금융이라고 하는 저축은행이 대부업보다 오히려 연 이자율이 높다는 것이다. 법정 최고 이자인 39%에 육박하는 이자율이다. 이자가 지금 몇 프로예요? 지금 연 39%입니다. 아, 그게 처음에 받을 때부터 39%였던 거예요? 네네. 이걸 처음에 대출이 나가면은 네. 변동이 안 됩니다. 지금 38%세요. 38%요? 아, 저축은행인데도 그렇게 비싸요? 원래 아시면 아시겠지만 네. 금리가 1금융권 아닌 곳, 아닌 이상은 다른 곳은 다 사금융이나 저축은행이나 신용대출 금리는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25% 30%짜리 서민금융이 서민금융입니까? 그게 잔인한 금리죠. 저축은행 웬만하면 30%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저축은행의 서민금융을 확대하려면 최고 법정 최고금리를 떨어뜨렸어야 돼요. 예, 최고금리를 떨어뜨리고 갚을 수 있는 구조로 서민들한테 신용을 공급을 해야죠. 30%짜리 누가 갚냐는 거예요. 그럼 웬만한 소득자들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저축은행은 1972년 서민과 중소기업들의 금융 편의와 저축 증대를 위해서 만들어진 지역 금융기관이다. 저축은행의 예금 이율은 약 3%. 일부 저축은행은 은행 수준의 낮은 예금 금리를 제공하면서도 대출은 대부업 수준의 고금리를 받고 있는 셈이다. 대출금리 38.9%를 적용했던 해당 저축은행에게 이에 대해 물어보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의 저금리 상황에 비춰보면 39%라는 법정 최고 이율 자체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한 이율이 지금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MF 외환위기 이전에 제한 이율이 연 25%였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때보다 시장 평균 금리가 훨씬 더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금리 시장을 허용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법정 최고 이자율이 39%인데 반해 상당수의 나라들은 30% 미만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었다. 일본도 우리나라의 절반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용에 따라서 어떤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은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중 2등급과 5등급 그리고 10등급의 사람들이 각각 대출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먼저 2등급. 현재 대출이 없는 50대 주부다. 제1금융권 은행에 가봤다. 이 은행은 이 주부의 주거래 은행이기도 하다. 얼마 정도 필요하세요? 한 2천 원 정도. 혹시 그 편의점에서 대출 받으신 거 있으세요? 없어요. 저희 지금 무슨 고객이세요? 네. 무슨 고객이십니까? 편의점 대출 없이 6천만 원까지 가능하실 것 같은데? 5.98 나와. 연이율 약 5.8%가 적용된다고 했다. 다음은 5등급 남성의 차례. 현재 요양관리사로 일하며 한 달에 약 13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일단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는 모두 대출이 불가능했다. 제2금융권에서부터는 가능했다. 5등급의 경우 27%의 이자율을 적용받았다. 현재 월 소득이 약 100만 원. 장기 연체로 인해 10등급으로 하락한 50대 여성. 제1금융권의 경우 당연히 대출은 불가능했다. 은행을 제도금융권이라고 그러죠. 네. 이런 데는 이제 아주 이제 영어로
프리매나지만 대출이 되는 사금매나지만 대출이 되는 상황이고 제2금융권에서도 신용불량자는 대출이 불가능했다. 마지막으로 대부업체에 전화를 해봤다. 아, 제가 신용불량자거든요. 저는 죄송한데 어려우세요. 나이는 57이고요. 아, 그러면 바꿔보시겠어요. 말씀 조금 남아서 나이도 많으시고. 예?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네.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한 곳이 있었다. 대출도 되나요? 대출은 등급이 낮거나 신분이어도 예. 2배에서 한 4배 정도는 가능하고요. 이율은 1년에 35에서 39% 정도에서 하시면 되고요. 100만 원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이자가 나올 거고요. 소액 대출만 가능하고 이자율은 35에서 39%였다. 신용 등급별 대출 상담 실험 결과 2등급의 경우 1금융권 은행에서 5.8%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했고 5등급은 2금융권에서 8.1에서 27%의 연 이자율이 적용됐다. 마지막으로 10등급의 경우 고금리의 대부업체만 가능한 상황. 때문에 전문가들은 10% 중반대 이자율로 서민들에게 신용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은행의 설립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너무 위험을 기피한다고 봐요. 그리고 위험이 조금만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래서 문턱이 낮아져야 된다는 게 신용등급이 조금 낮은 그 개인에 대해서 은행의 문턱이 더 넓혀져야 됩니다. 그러면 제2금융권이 상당히 위축되고 그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 은행권의 어떤 그 영역이 넓어지고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좀 더 낮은 금리의 어떤 그 대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전북의 한 아파트. 이사가 있는 듯 분주히 가구를 옮기고 있다. 꽤 고급스러워 보이는 가구들. 하지만 이 집의 집주인 임정희 씨는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 힘겹기만 하다. 빚을 갚기 위해 집에 있는 것은 모두 팔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남편과 함께 장만했던 아파트도 이미 부동산에 내놓은 지 오래라고 한다. 관리비도 밀려있는 상황. 거기에 가스조차 끊겨버린 집. 이 모든 상황은 바로 천만 원의 빚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어린이집 원장이었던 임정희 씨는 운영 중에 생긴 작은 문제 때문에 천만 원의 돈이 급히 필요했다고 한다.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아갔지만 은행의 문턱은 높기만 했다고 한다. 금융권 대출은 힘들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어린이집을 10년을 하든 뭐 15년을 하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제 거 소득이 증명이 안 돼요. 어디 가도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쯤 그녀는 우연히 박명숙이라는 한 여성을 알게 되는데 아무 조건 없이 천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했다. 제가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 하나 선뜻 나에게 도와줄게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살면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네. 담보도 필요 없고 내 소득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 집 통장 정도만 통장 사본만 있으면 빌려주신다고 하시길래 어느 은행권도 이렇게 조건을 안 걸고 빌려주신 데는 없었거든요. 선금을 떼고 입금된 돈은 약 940만 원. 연 이자율이 30%로 높았지만 당시에는 그마저도 고마울 만큼 절박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자 박명숙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한다. 저는 이제 다달에 들어가는 이자가 예를 들어 50이면 50을 준비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50만 원만 준비했는데 오늘부터는 뭐 100이야. 예? 제가 50밖에는 준비를 못했는데 그러면 내가 알아서 빌려다 줄게. 빌려오세요. 진짜. 어디에서요? 이자가 계속 불어나자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임정희 씨. 박 씨는 제3자에게 빌려올 테니 그 돈으로 자신의 이자를 갚으라고 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나중엔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채무자만 10여 명. 실제로 처음 만난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며칠에 한 번씩 빚으로 빚을 갚게 하면서 천만 원의 빚은 어느새 11억 원이 됐다고 한다. 이게 지금 제가 최근 4년 정도 돈 입출금 했던 거래 내역이 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거래 내역이 엄청 많네요. 예. 근데 내가 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이자에 관해서 몇 불을 주겠다고 협의를 한 적도 없어요. 돈을 갚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협박이 반복됐고 두려워 신고조차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폭행도 하고 욕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래도 죽고 싶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드니까요. 그냥 내려놔야겠다. 알고 보니 박명숙은 주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사기 전과 11범이었다. 어린이집 시스타 명목으로 이제 돈을 빌려주고 계속적으로 이제 돈을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 또 일부 이자를 감면주고 해서 이제 채무가 이제 눈덩이처럼 이제 풀어나게 된 사건인데. 엄청난 자료를 직접 정리해 소송을 준비해 왔지만 변호사 선임비가 없어 시작을 못 하고 있다. 낮에는 어린이집에서 잔일을 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그녀. 평생을 걸리더라도 자신의 빚을 정리하고 또 갚고 싶다고 했다. 제일 후회되는 건 미리 그냥 일찍 이건 아니다 싶어서 생각이 처음에 들었을 때 그냥 어린이집을 와서 문을 닫든 불을 지르든 그냥 내려놓을 거야. 저 하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제일 후회스러워요. 많은 다중 채무자들은 자신이 진 빚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빚을 지곤 한다. 전문가는 그것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런 상황에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당장 아쉬운 마음에 사채 대부업 자금을 끌어쓰는 경우 그마저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집이 경매 위협에 처했을 때 경매를 선택하는 것이 남는 일일 수 있고 심지어 생계비가 곤란할 때 한 끼를 굶어버리는 것이 본인에게 크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잔인한 표현이 아니냐. 사채 대부업 자금이 그만큼 위험하고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은 제1금융권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결국 39%라는 고금리의 빚을 질 수밖에 없고 사채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법정 최고 이자율을 다른 나라와 비슷한 20%대로 낮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자율만 낮아지면 빚의 문제가 모두 해결될까요? 어떻게 해야 빚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최재천 의원 사무실의 한 공간에 자리 잡은 민생연대 사무처장 송태경 보좌관. 그는 지난 2000년경부터 이곳에서 저소득층과 과다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재무 상담과 불법 사채 업체 소송 업무를 도와주고 있다. 그의 책상 벽 쪽에 한 장의 종이가 붙어 있다.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어느 가장의 유서다. 고맙습니다. 잘 갑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고맙습니다. 잘 갑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쯤 후에 이제 가족들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족들 채무를 제가 말끔히 정리할 수 있게 도와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쨌든 그 과정에서 겪은 우울증 자체를 이기지 못하셨고요. 그리고 생활을 놓으신 겁니다. 놓으시면서 이제 저한테 마지막 감사 문자를 보내고 가신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채무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갈수록 커진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고 한다. 실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다중 채무자 중 저소득층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대출 원리금이다. 저소득층은 가처분 소득보다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이 더 많았다.
한 푼도 안 쓰고 평생 갚아도 빚을 갚을 수 없다는 말이다. 전북의 한 대학병원. 우리는 이곳에서 정진숙 씨를 만났다. 요양보호사인 정진숙 씨가 간호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다. 일주일간 입원해 있는 남편. 입원은 한두 번 해본 게 아닌데 올 때마다 늘 긴장되고 걱정된다고 한다. 혈우병 환자다 보니까 겉에서는 출혈이 나면은 뭐 지혈을 할 수는 있는데 속에서는 출혈이 나면은 지혈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사를 받고 있어요. 옷가지를 가지러 집에 들른 정진숙 씨.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무척 힘겨워 보인다. 무릎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한 후 움직임이 더욱 힘겨워졌다고 한다. 20만 원짜리 월세방. 집에 도착하자마자 늘상 하는 일이 있다. 바로 하루에도 몇 개씩 들어오는 연체 독촉 우편물을 확인하는 일이다. 요즘은 그나마 찾아오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이거 거의 뭐 한 2, 3일 쌓은 거는 이게 날라 한 달에 한 3번 날라오나 봐요. 돈 내라고. 아우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거 잘못해갖고 내가. 정진숙 씨가 갚아야 할 돈은 약 5천만 원.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는 우편부터 곧 거주지를 방문하겠다고 통보하는 문자만 해도 하루에 수 통. 그녀가 이렇게까지 시달리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평소 당뇨의 부정맥을 앓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무릎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해야 했다. 질병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 심한 두통과 통증을 동반하는 아놀드 키아리 증후군과 척수 공동증 진단을 받았다. 병원을 가야 했기에 그때부터 대출을 받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지나온 얘기인데 병원비가 수술비가 한 달에 160, 170 나올 정도면 그거 이제 아무리 보험회사에다 청구해서 쓴다 해도 또 그 카드를 또 막아야 되겠고 그러니까는. 그 이후에도 그럼 다른 일은 안 하셨어요? 뭐. 못했어요. 그나마 작년 12월부터 남편 앞으로 기초생활수급비가 한 달에 약 64만 원 정도 입금되고 있다. 월세 20만 원을 내고 나면 38만 원으로 공과금과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 그녀에게 빚은 갚아야 할 짐이자 또 가장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다. 아무래도 고통은 심하죠. 빚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저희들은 어디서 나올 균형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무서워요. 진짜 빚이라는 게 없어야 되지 있으면은 너무 무섭더라고요. 빚이. 더 이상 빚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던 정진숙 씨는 얼마 전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해놓고 빚이 면책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채무자 구제 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의 중재로 금융권에서 대출한 원금과 이자를 줄이고 최장 10년 동안 나눠서 갚아가는 개인 워크아웃 제도가 있다. 그리고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빚의 전체가 탕감이 되는 파산과 일정 기간 동안 성실히 갚아가면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 회생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 부정적이다. 어느 순간 고리를 끊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막 빚이 대출로 해가지고서 했을 때 그 대출이 기존 대출보다 이율이 낮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더 높은 이율을 가지고 하는데 방법이 생길 리가 없죠. 뭐 더 좋은 직업이라든가 뭐 로또 맞는다든가 이러지 않는 하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파산 회생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느낌이 있다 그럴지라도 채무자 본인만큼은 해결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갖고 움직이는 게. 채무자 구제 제도는 악성 채무자에게는 유일한 희망이다. 하지만 이 제도만으로는 가계부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가 만난 최양순 씨. 이미 질병으로 인해
한 차례 파산을 했었다. 너무 힘들었어요, 식당이. 하루 종일 서서 아침 9시도 보다 막 밤 10시에 퇴근하니까 죽겠더라고, 사람이 막. 몸은 막 향해가지고 그걸 하니까, 근정이 있으니까. 그거 너무 지치더라고. 막 피곤해서 막 쓰러지고 못 일어나더라고, 사람. 수술을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수술을 하고서 파산을 해버린 거죠. 2006년도에. 어느 정도 건강도 되찾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청소 용역 일을 시작.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열심히 일만 했다. 하지만 다시 빚을 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딸 결혼도 시키고 애들 아빠도 돈을 또 안 벌고 해서 돈을 한참 벌어서 또 하고 살고 작년 같은 경우 돈 많이 벌었어요. 내 군대 뛰어서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올해 작년 11월 12일 달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다시 빚을 지기 시작한 최양순 씨. 과거 추심을 당했던 경험 때문에 연체되는 것이 제일 무서웠다고 한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기 위해 선택한 것이 다른 대출로 빚을 메꾸는 이른바 대출 돌려막기였다. 또다시 빚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1년도 안 돼서 빚을 진 돈이 무려 2,300만 원이 되고 말았다. 정말 안 아프고 그래도 일을 하잖아요. 또 이 일을 제가 만족을 하고 갚을 수가 있다는 생각에 65까지는 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갚고 싶어요, 저는. 또다시 파산하지 않도록 남은 빚을 갚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심지어 그 대출금은 매달 늘어나고 있다. 그녀가 받은 한 달 월급은 약 110만 원. 그런데 대출에 대한 월 상환 금액으로 나가는 돈만 119만 원. 한 달을 꼬박 벌어서 이자만 갚는다고 해도 9만 원이 모자라는 현실. 파산을 해서 부재가 됐지만 결국 근본적인 소득과 직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최양순 씨의 파산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신용 회복 제도도 강화해야 되지만 소득 향상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즉 저소득층이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득 향상 대책은 가장 크게는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직장을 알선해주는 것이고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에게는 사회보호 제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온라인 홍보회사. 이곳에서 근무 중인 강영진 씨는 한때 청년 창업 대출을 받아 창업을 했지만 실패하는 쓴맛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건 최근 지긋지긋한 빚을 갚았기 때문이다. 그때 5월 달에 마지막으로 이제 냈고 완료가 된 거죠. 그래서 면책 받고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이제 빚을 다 해결했으니까. 이거는 말로 표현 정말 못할 정도로 그 뭐라 해야 되지? 막 군대 막 제대한 그런 느낌 비슷했어요. 창업에 실패하면서 진 빚은 약 8천만 원. 이리저리 막으려다 채권 추심까지 받으면서 더 이상 손쓸 방도가 없게 되자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개인 회생이었다. 자격 요건이 어떤 그런 그 정기적이고 어떤 확실한 어떤 기대 수익이 있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8천만 원 중에서 한 3천만 원 정도를 면제를 받으시고 한 5천만 원 정도를 60개월로 분할 상납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을 통해 그가 한 달에 갚아 나가야 했던 돈은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약 90만 원. 빚을 갚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거의 뭐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잠도 하루에 한 4-5시간만 자고 거의 뭐 회사 집 하면서 그렇게 다니고 저녁에는 뭐 나중에 추가적으로 아르바이트 같은 거 뭐 대리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야간 뭐 무슨 아르바이트 뭐 이런 것도 했었고. 그는 지금 신용카드를 최대한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에게 빚은 두 번 겪고 싶지 않은 두려움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지금 연체가 되어 있는 방법도 되게 많잖아요. 네. 이런 거 보면 보고 싶지도 않아요. 별로 이제 대출에 대한 거는 일단은 뭐 너무 안 좋은 기억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또 하고 싶다는 생각 별로 안 들어서. 개인의 빚은 분명 빚을 진 당사자가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자신의 빚을 성실히 갚을 수 있도록 일자리와 복지를 마련하는 것은 정부와 사회의 몫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마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진 빚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똑바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주변의 전문가와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늦기 전에 내려야 할 과감한 결정,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PD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